월스트리트 저널 칼럼니스트 마크 헐버트가 뉴욕 증시의 연내 회복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는 아니라고 5일 전했습니다.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1928년 이후 9월부터 12월 스탠더드 앤드푸어스 500 지수의 상승률이 최소 21.5%를 넘었던 해는 전체 기간의 2.6%로 집계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이는 가능성이 매우 낮기는 하지만 전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로 풀이됩니다. 다만 뉴욕 증시는 S&P 500 지수를 기준으로 연말까지 21.5% 반등해야 지난 8개월 동안의 하락분을 겨우 만회할 수 있으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4.7% 급등해야 연간 손익분기점을 회복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미 연방준비제도의 흔들림 없는 통화긴축 기조와 갈수록 커지는 경기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사실상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